여기 뽑아야 돼요? 이상형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너무 오늘은 근데 컨텐츠니까 진짜 남친 없는 거죠? 자기는 남친과 여자친구들의 분노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혜성 씨가 차에서 본인이 부른 노래도 들려줬어요. 제이 나한테 80% 넘어왔다고 전달하는 거야.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야, 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빵. 네. 나와주세요. 아, 좋다. 아.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네. 나 지금 취했어요, 지금. 오늘 네, 잘생긴 남자들과 이제 여행을 와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일단 너무 씹상타치고요. 네. 너무 좋고 근데 일방적이긴 해요. 여기서도 일방적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행복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여태까지 처음과 지금의 그 어떤 마음에다가 있나요? 없고요. 없어요? 사실 네. 쭉 같은 마음입니다. 오, 일편단심이에요? 네. 앞으로의 각오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제 고기도 먹고 술도 먹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앞으로 좀 더 직진해보려고요. 아, 직진이었구나? 네, 네, 바로 갑니다, 저는. 오케이. 자, 바로 직진하세요. 바로 직진하세요. 오빠는 가세요, 저기 가세요. 오빠 뭐해? 오빠 뭐해? 밥 좀 돌릴래? 밥? 어. 밥. 아, 오늘 오면서 많이 찢어졌어. 아, 잠깐만. 되게 좀 되게 오랜만에 귀여웠어요. 네, 귀여운 감정을 되게 느끼기가 좀 없었는데. 네. 네, 제가 또 되게 귀엽던데요, 그냥. 네. 그럼 이제 촬영 끝나고 연락할 의향이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신중한 스타일이네. 그렇죠, 좀 되게 신중한 스타일. 희연은 계속 직진하겠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까부터 차에서 올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당 좀 하라고 했습니다. 네, 좀 가르쳐줬어요. 네. 여자친구 있으신 최혜성 씨. 예. 지금 불륜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불륜의 현장. 분명히 그냥 재밌는 콘텐츠로만 임하자고 하는데. 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뭐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모르죠. 그 미친놈 아니에요, 너? 왜 이런 콘텐츠를 이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네. 왜 이런 인맥을 이제서 갖고 왔는지 되게 촬영이 행복해요. 혹시 파트너를 뭐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까지? 아직은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알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해가지고. 너 진심이지, 시대나. 아니 진심이 아니라 오늘 콘텐츠잖아. 콘텐츠니까? 콘텐츠니까 좋고 혜성 씨가 차에서 본인이 부른 노래도 들려줬어요. 이제 술 먹을 생각이에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 생각이에요? 이제 다 깨가지고 네. 오늘은 끝까지 갈 거예요. 아. 기억 잃어서 아쉬운 일 없도록. 오케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네. 아니 솔직히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딱 제이가 제가 딱 좋아하는 네.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술 취한 모습도 많이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네. 전 취해도 막 그런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네. 왔잖아요. 네. 좀 어때요 오늘? 저 아까 보면서 스포츠카 뚜껑도 열고 왔거든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제 다시 모임으로 한번 아,
그 나한테 다 했던데 버터 여사. 나한테 다 했어 옛날에. 아, 아니 카메라 찍는 사람 말하면 어떡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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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다 한번 했던. 근데 아까 내가 발주 했지. 응. 밀당 하라고. 응. 그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밀당. 저 또라이 미쳐. 헐. 맞지. 제일 맛있어. 와. 와. 비온다. 근데 지금. 우와 여기 소심하다. 지금 비 오고 천둥이 치는데. 예. 이게 각자 집에 있는 자기들 남친과 여자친구들의 분노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오빠가 왜 이렇게 많이 미안해 미안해. 야 준호 이거 들어오는데? 야 존나 좋아. 와 짜릿해. 어, 비만 돌고 싶어. 개 좋아. 개 스릴 있어. 오. 야 우리 비도 오는데 다 같이 한다고. 야 어 이거 제대로 네. 제가 한 분씩 인터뷰를 네. 좀 다 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데 뭔데? 여섯 명 중에 다섯 네. 명이 네. 자기 파트너에 대한 마음이 나서 변함이 없다. 나 지금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재밌다. 한 명 있네. 근데 한 명 밝힐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발견을 안 돼요? 한 분은 정확히 다른 누군가한테 가고 싶다 이렇게 누군가까지 지목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건 알고 있는데. 아니 난 나는 그런 명이 한 분도 없어. 뭐지? 아, 약속해 약속하게? 아니야. 한명 이 사람일 것 같은 사람 한 명씩 찍. 아 다 같이 찍기. 아, 나 뭔가 파트너를 딴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오케이. 얘기한 한 명이 누굴 것 같은지 손으로 찍어보기. 오케이. 하나 둘 셋. 뭐 나? 어? 뭐야? 태연이랑 승배가 맞네. 여자들은 다 태연이했고. 어 태연이 맞네. 어. 아니 근데 yeah. 승배는 왜 제이를 찍어? 왜, 아니 제이 아니 제이가 승배가 아까 제이 나한테 80% 넘어왔다고 전별하고 내가서 하냐고.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아 인터뷰 자신감 넘치게 놓고 아니야 아니야. 승배 꺼냈을 거 같아. 잠깐만요. 나 이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제이가 지금 다 넘어왔어요. 아 진짜 제이가 정말 미안한데 한 80%. 승배는 제이에 대한 마음이 변함 없었다. 아, 제발 미안해. 너 변기통에 앉아서 누가 하는 거야? 야, 제발. 아, 제발 미안해. 깨끗한 빨리 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제발 빨리주세요. 아줌마! 컨텐츠잖아, 그래도 이건. 카메라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컨텐츠 분명...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컨텐츠 좀 알려드릴게요. 아, 예.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 주인공 바로! 아, 무서워. 아? 파트너를 바꾸고 싶다고 한 그 주인공 바로 강재희.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진이 그래서 승배한테 그러던 대로 그러더라고요. 승배 제이가 한 80% 넘어온 것 같다고. 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에 100% 들면 네. 내 소원에 들어주겠대. 네,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승배랑 말고 다른 사람이랑 놀고 싶은데. 아니 이제 승배랑 충분히 즐겼으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뭐예요? 앞으로의 전략 저는 이제 네. 마지막을 생각하고 네, 결혼 좀 마지막 1타임이니까 네 마지막을 생각하고 지금 승배 말고 이제 다른 네. 남자들과 함께 혹시 누구한테 좀 껄떡대고 지금요? 지금 좀 태연님이 네. 희한한테 조금 네. 지친 것 같아서 네. 네, 그걸 좀 같이 그 틈새 시작을 풀어주면서 2년 돌아야지 아니 아 머리 털어 승배 지났잖아 3년 얘기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제이가 어떤 남자로 갈아타고 싶은지는 바로 제이가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누구야, 누구야? 태성이? 태성이? 어? 아, 그래, 깜짝 놀랐어. 아, 태성이? 깜짝 놀랐어. 아, 안 하긴 했잖아요. 알고 안 하긴 했잖아요. 아, 바로. 야, 기분 좋다. 야, 소주 먹자, 소주 먹자. 아,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태연이는 아, 파트너를 네. 한번 바꿔볼 의향이 있는지 자, 희연은 고개를 숙여 아, 마지막 태연이야 그만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오면서 많은 얘기 했잖아 100마디 했지? 아, 그래도 마지막 의리가 있는데 이제 의리가 있잖아 자, 희연만 고개 숙여주시고
절대 들면 안 돼. 현수가 잡아서 보게 해. 아, 나 집에 가고 싶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상추로 우리 방학이야. 아니, 예능이잖아. 재밌잖아. 재밌대. 자, 모두들 아무 반응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김태현 씨. 네. 김태현 씨는 네. 파트너를 지금 바꿀 수 있다면 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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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정수기야 지금. 아무튼 지금. 나는 솔로 진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그래. 자. 긴장.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머리 위로 OX를 해주세요. 난. 아, 맥주 한잔 먹어도 되죠? 네, 맥주 한잔 먹고 얘기해보세요. 자, OX. 아무것도 아니야, 형. 아무것도 아니야. 형, 제일 너무 좋아하지 마. 나도 형이 제일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자, 하나,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내려주세요. 들릴까요? 네, 희원 들어주시고. 오케이. 자. 희원 씨는. 한동안 반가웠고. 좋았다. 희원 씨는. 반대 수저를 넣고 이 집을 떠나주세요. 자, 야 우는 거 아니지? 아니지. 세현이는 파트너를 바꾸기 싫다고 했습니다. 진짜? 안다. 나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 거야. 재밌다. 세현이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그냥 귀엽잖아. 순대는 어떻게 하니? 순대야, 차라리 진짜 반전에 반전이네. 어떻게 제이는 계속 도전해 볼 생각이 있나요? 아니 여기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잘 됐지. 왜 밥 먹으면 안 된다? 언니 아까 별로 괜찮아. 나 먹어도 돼. 아 미안해. 간이 꺼줄래? 나한테 뭐 하냐? 야! 야! 최종 선택한 분에게 가주세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